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사이다 경제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이 사이다 경제라는 게 서비스 이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사, 뭐 경제 상식, 뭐 이런 경제 지식들을 뭐 카드뉴스나 약간 뭐 이런 걸로 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들을 토대로 이제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경제 지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뭐 시사적인 이야기, 경제 상식들, 주식, 부동산, 네, 모두 다루고 있으니까요. 약간 경제 종합서 같은 느낌? 경제 교양서로 보셔도 좋고, 뭐 내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보셔도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좀 많은데요. 사이다 경제, 유토미, 정현두, 류광현, 네, 류광현입니다. 류광현, 박옹수, 이런 다수의 저자분이 이제 쓰셨고,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7,000원이고요. 출간일은 2018년 10월 1일. 쪽수는 404쪽입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편이고, 실제로 이 404쪽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텍스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양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세 번째, 저유가 시대의 원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75쪽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정부가 사회에 돈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킵니다. 금리를 높여 저축을 장려하는 동시에 통화 공급을 줄이죠. 즉,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독과점 상품 때문에 발생하면 정부는 독과점 기업을 규제해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이끌어내고 공정 거래를 유도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물가와 임금 상승의 한계치를 정해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하는 소득 정책은 1960년대에 등장한 정책으로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낮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특정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유통 구조를 개선해 그 분야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막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독과점 상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임금 상승. 네 번째는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낮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사회에 돈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독과점 때문에. 세 번째, 임금 상승 때문에. 네 번째,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낮아서. 그럼 그 원인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별로 그 대처방, 처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너무 돈이 많은 경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뭔가 주식이,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게 좀 최고치로 갔던 이유가 저금리 플러스 이제 저금리로 인한 통화량의 증가. 즉, 사회의 돈이 많이 늘어난 게 크게 한몫을 했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굉장히 사회의 돈이 많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그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죠. 그래서 사회에 돈이 너무 많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이제 금리를 높여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 방향성은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큼 막 금리를 엄청 막 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막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올려야 되는 건데, 올리려다 보니까 가게에서, 가정에서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을 너무 많이 산 거죠. 과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금리를 올리면은 가게에서, 가정에서 이자 부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큰 고민 중 하나죠, 지금 국가, 정부에서. 아무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금리 상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독과점 상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자유 경쟁을 이끌어서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약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임금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경우. 임금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경우는 이제 물가와 임금 상승의 한계치를 정해서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지 못하게 하면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인플레이션 유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건비 올랐죠? 주 52시간 시행했죠? 최저임금으로 주 52시간 시행하면서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면은 물건값이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요? 짜장면 가게에서 짜장면값 오르는 거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 생필품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임금 상승,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고, 이런 걸로 이제 다음 물가 상승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2019년에 아마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마 물가 상승일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인건비 막 오른 거.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물건값 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이슈가 많이 없죠, 인플레이션의 이슈가. 정부가 아직 통제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이제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낮아서.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낮으면 이제 이 특정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에 따라서 각각의 처방법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지 그에 맞는 처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페이지 110쪽입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채권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특별한 계약조건을 가진 채권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는 약정기간 이후 투자자가 발행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투자자는
발행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을 그대로 보유해 채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조건이 기업에 불리해 보이는데 왜 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할까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주식 권한 권리를 주되 이자 수준을 일반 채권보다 낮춰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가 주식 전환 권리를 행사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면 줄어든 채권만큼 기업의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볼 수 있죠. 또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채권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약정 기간 이후 투자자에게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채권입니다. 다만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을 발행했던 기업에서 나중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이죠. 전환사채와 비슷한 부분은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발행 조건에 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의 가격과 수를 미리 정해놓고 발행합니다. 투자자는 신주의 약정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신주를 인수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죠. 단,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전환사채처럼 이자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가끔 이런 공시가 되는데요. 아마 이 전환사채가 딱 뜨거나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뜨면은, 이게 대체 뭐지? 전환사채가 뭐지?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뭐야? 라고 약간 좀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인터넷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신문,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건 제가 네이버에서 전환사채라고 이제 검색을 해본 겁니다. 이런 이제 공시 같은 게 뜨면은 이 전환사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기사 떴다. 내가 투자한 기업,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인데 이런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말이 떴다 이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기업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보고 발행했다 이런 기사가 뜨면은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이 없나 보구나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편하고요. 그럼 대체 전환사채가 뭐냐? 전환사채라는 거는 전환을 해주는 사채라는 거죠. 전환할 수 있는 사채라는 건데 사채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받는 뭔가죠. 그 사채죠. 전환은 뭐냐? 바꿀 수 있다. 그럼 뭘 바꿀 수 있냐?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A라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줘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굉장히 이제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대신에 나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저렴한 이자지만 이자를 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자는 됐고 나 너네 회사 주식 줘.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환사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준 거를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전화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A라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회사 주식이 내가 빌려준 돈을 바탕으로 해서 막 신사업도 하고 하더니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막 3배, 4배가 올랐어 주가가. 이러면은 내가 전화사채를 돈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주식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주식으로 받는 게 좋죠 당연히. 3배, 4배가 올랐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해볼까요? 이번 주가가 떨어졌어. 10,000원이었는데 막 3,000원이 됐어요 주식이. 그러면은 돈으로 받는 게 좋아요? 주식으로 받는 게 좋아요? 돈으로 받는 게 좋잖아요. 주가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바꿀 수 있다는 게 사전에 다 정해져요. 이게 돈을 빌려줄 때 그 권리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사채가 굉장히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단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에 굉장히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이 채권은 이게 부채잖아요, 부채. 근데 이게 주식으로 바뀐다 이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빌린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부채를 자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면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 떨어지겠죠.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요?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은 건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의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거죠. 그럼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뭐냐? 신주 인수권 부사채. 말도 되게 길잖아. 이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거는 약정 기간 이후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인데 바꾼다는 얘기는 뭐죠? 기존에 있는 주식을 바꿔준다는 얘기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내가 새롭게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얼마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를 보고서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그 가격보다 주가가 높이 있으면은 이렇게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냥 돈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뭐랄까요? 미리 신주의 가격과 수를 정해놓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의 약정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상승해 있으면은 신주를 인수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반대라면은 인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 안 하면 된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도. 대신 저금리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페이지 140쪽입니다. 140쪽. 저유가 시대의 원인. 오늘날 석유 산업은 저유가 시대를 맞아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주도한 주인공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미국 내 에너지 자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리고 1975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수출을 중단한 미국산 원유 수출을 재개합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2015년 세계 1위 원유 생산국 지위까지 차지하죠.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채산성이 낮은 셰일 오일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원유 공급량을 확대해 국제 유가를 $50 선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배럴당 $60 선이 셰일 오일의 손익 분기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자들이 저유가를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상은 셰일 오일의 생산 단가가 배럴당 $40까지 떨어지면서 빗나가게 됩니다. 배럴당 $50 선의 저유가에도 미국 셰일 오일 생산자들은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치킨 게임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과시하고 있죠. 저유가가 왜 발생했느냐?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두바이유 기준인데요. 이거 제가 네이버에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보세요. 120불까지 2012년에 120불까지 갔던 유가가 25불까지 떨어졌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셰일 오일이 크게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80 많이 올랐죠? 이때 25불까지 갔을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유가가 20불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20불이요. 그만큼 굉장히 유가에 대한 전망이 안 좋을 때였고 그럼 이게 왜 그랬냐?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은 다 아시잖아요. 기름, 석유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일부 산유국에서 기름을 채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뽑아내는 거죠. 말 그대로 뽑아내서 수출을 해서 그렇게 이제 유가가 정해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모래에서 채취를 하게 돼요.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네이버에서 갖고 왔는데 전통 가스전원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전통 가스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시추관을 땅으로 뚫어요. 이렇게 시추관을 땅으로 뚫으면은 여기 밑에 그냥 이제 가스라든지 오일 같은 게 매장이 돼 있었어요. 매장이. 그래서 그냥 뽑아내면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시추관만 심으면은 그냥 오일과 가스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죠. 기존에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석유를 채취하고 가스를 채취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뭉태기로 있는 거 말고 모래에서도 이제 그 가스와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고 가능해지게 된 거죠. 셰일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시추가 있는 걸 뽑는데 이런 모래층에다가 이제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시추관을 통해서 막 분사를 하는 거예요. 이 분사를 할 때 엄청나게 강한 수압으로 분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파쇄가 되죠, 이게 모래 같은 게. 그럼 균열이 생겨요. 암석에 막 균열이 생기고 막 이 틈 사이로 막 모래가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겠죠? 왜냐하면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넣은 거니까. 이거 잘 안 보이시겠네. 제가 확대할게요. 그럼 이제 그 수압에 의해서 암석에 균열이 생기고 그 안으로 이제 뭐 모래나 이런 물, 화학약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화학약품, 물, 모래가 막 작용을 하면서 그 암석에 있던 가스들을 이 시추관으로 막 모아요. 막 모으면은 이게 이제 이 탱크에서 이제 기체가스하고 액화가스로 이제 분리가 되고 뭔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통 가스전, 그냥 뽑아내는 것보다는, 이 물, 모래, 화학약품 막 넣고, 막, 암석을 부시고, 막, 화학약품 재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전통 가스전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들겠죠. 그죠? 비용이 저렴하게 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 셰일가스가 문제점이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석유 매장량을 늘리고 뭔가 석유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비용이. 그래서 이게 단점이었는데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그 아주 편하게 기름을 그냥 뽑아내던 회사 나라였고 미국은 새로운 셰일 오일이라는 걸 발견해서 추가적인 석유 매장량을 발견하게 됐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쉐일 오일을 뽑아내려면은 $50 정도는 유가가 돼야지, 구찌 유가가 $50 선을 유지해줘야지 이 쉐일 오일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구찌 유가가 $50 밑으로 떨어지면은 쉐일 오일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던 거예요.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생산 비용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쉘 오일 기업들을 도산시키려고 유가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판단이 있었던 게, 50달러면 이제 쉘 오일 기업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틴 거죠. 40달러까지 떨어진 생산 단가가, 쉘 오일 기업들의 생산 단가가 $40까지 떨어지면서 유가가 $50인데도 불구하고 쉘 오일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 미스가 생기면서 막 서로 막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하면서 유가가 이렇게 $25까지도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물론 $25까지 떨어진 원인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꼭 이 셰일가스 때문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요인들이 한몫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가, 셰일오일이 약간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게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셰일오일 기업들의 뭔가 생산 단가가 내려갈 거고, 또 이제 지속적인 산유국들은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고, 약간 이러면서 유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전쟁 같은 게 터져서 갑자기 뭐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생산시설에 갑자기 폭파가 일어나면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또 유가가 오르겠죠.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무튼 저유가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많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이다 경제, 사이다 경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